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HMR 시간 네 번째를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이제 대기업의 상권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 우선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소상공인을 위한 HMR 시장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터키의 두 분, 저기 소금 괴체라고 해서 터키의 요리사이자 사업가, 그다음에 솔트베라고 해서 소금연인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이런 식으로 자기 팔에 뿌려서 이런 퍼포먼스, 그다음에 칼을 가지고 계속 막 굉장히 이슈화가 됐는데, 이 사람은 요리사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정육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도 굉장히 터키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갖고 있고, 지금도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터키의 웃는 요리사, 이 사람들은 음식을 이제 공유해서 불이웃을 돕고, 그다음에 항상 웃는 모습으로 자기만의 있는 개성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건 피자 전문가.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 앞으로 예를 들어 피자를 좀 제가 예를 들었어요. 피자 자체를 시장에서 하는, 요즘에는 대형마트에서 큰 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 있고다 하는데, 시장 내에서 피자를 하신 분들은 아까 그죠, 주방 자체를 공유하자. 예전에는 없어졌는데 그 도우를 굉장히 많이 돌리면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시장 자체에서 여러분들 이런 도우를 돌리고 이렇게 올리고, 그럼 반응이 어떻게 해요? 좀더 신선하겠죠. 일반 대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파는 것보다 좀더 신선한 이런 부분들을 좀팔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어필하자는 해서 좀 만들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캐릭터가 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만의 캐릭터. 이렇게 큰, 아까 칼을 드는 이것처럼 큰 캐릭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캐릭터는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개성과 퍼포먼스를 만들어 고객 신선함을 고객들한테 어필하자. 그래서 보여주는 주방을 만들자. 이 부분들이 지금 HMR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나고요. 자, 소상공을 위한 HMR에서, 자,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제 EBS 세계 경제는 아틀란스란 중에서 중국 청도의 이촌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고객이 그 시장에서 여러 재료를 사서 그 오위안을 주면은 한 곳에 그 직접 요리를 해주는 식당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의 시장은 신선할 재료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시니까 시장에 상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길래, 신선한 재료를 파는 곳이 아닌 내집 앞에 있는 먹거리, 그러니까 시장 내 장터가 이제 앞으로 많이 서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신선한 재료를 사는 상품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요리해 줄수 있는 시장 먹거리 장터가 돼야지 더 많은 고객들을 대기업에 뺏기지 않고 신선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맛, 여러분들의 재료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구워주고 요리해 주는 데들이 있다면 좀더 시장 상품으로 도움이 좀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철판 요리가 사실 여기 우측에 나온 건 제가 뭐 프로그램에 나가서 진행했던 이런 철판 요리, 이런 철판 요리 자체도 좀더 고급화 시켜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팔까?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면 되죠? 이제는 간식이 아닌 한끼 식사를 위한 아이템을 찾아라. 사실 이제 지금 여기 보는 케밥이라든지 미트파이, 이제 고기파이죠? 고기파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핫도그 자체는 사실 여행지나 외국에서만 이렇게 맛보는 음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여행을 가기도 너무 뭐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한국적으로 개발해서 어떠한 우리가 맨날 아는 것들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한끼 식사를 위한 아이템으로 좀더 개발, 한국적인 맛으로 고객들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케밥집 하나만 갖고도 외국에서는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품의 구성들을 한끼 식사가 될수 있는데, 단순히 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닌 식사용으로 만든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대형 피자집, 예전에 나왔었는데 어떻죠? 우리가 그 시장에 우리나라 사람이 더 개발해서 싸게 많이 공급을 해줬는데, 이런 공급을 해서 지금은 뭐 피자 수쿨이라든지 요즘 더 되면 청년 피자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다음 대형 닭집, 예전에 KFC나 뭐 파파이스 있었죠? 어때요? 우리 시장 통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시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형 커피집 아직도 지금 생생하지만 요즘에 그래도 개 1인 창업으로 하는 커피숍들이 굉장히 왜냐면 너무 비싸요. 이 부분들을 맛있으면 맛도 올리고 그다음에 가격 정비분도 내려서 우리가 충분히 이 시장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핫도그나 이런 햄버거 앞으로는 밥이 되는 한끼 식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좀더 우리만의 그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면 저희는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까 그 식육 처리 기능사 부분들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육 처리 기능사가 현재 공인 기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사 자격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능사 부분들은 사실 현재 땄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떤 허가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능사 부분들은 현재 연습을 해서 만약에 자격증을 치게 되면 자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이 역시도 어떤 간판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육 기사 부분들은 거기는 가공이나 발골 정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소세지나 이런 가공에 대한 자격증으로 식육 기사는 조금 더 편중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시장은 이렇게 봐요. 예전에는 모든가가 한 번에 다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어떤 전문가를 가진 부분들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일단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그런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육처리 기능사인데 지금 사실 이쪽에 식육처리 기능사 부분들은 현업에 계신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 셰프님들이 더 많이 따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따면서 좀그 현재는 그 퀄리티 연봉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연봉이 높아지진 않는데 이것들을 치등함으로써 간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더 전문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고 나중에 이 식육처리 기능사나 아니면 이 기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갈때 나의 하나의 간판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을 거라고. 자, 지금 너무 되게 다들 어려운 시장에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속속들이 많이 생기고 저도 지금 어떤 영업집이나 이런 데 납품위로 봤을 때도 되게 가슴이 아플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밝은 것들, 그다음에 다음에 그 상황이었을 때 이미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품을 지금이 저는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안 된다, 힘들다 이 말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이때 싸워가 있는 이 틈새 시장은 과연 어딘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강의가 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더 하나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좀 강의를 했었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